네, 진짜 이번 대회 진짜 뭐 있나요? 응? 이번에 진짜 이변이 그냥 속출하고 있죠. 일단은 개막전부터가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좀 뭔가 진흙탕 매치를 하다가 한두 점 차로 이길 것 같았더니 5대 0으로 이겨버리고. 일단 그거부터가 심상치가 않았고요. 이란이 모로코한테 승리한 게 아니고 승리를 당했고요. 엄청난 큰 그림이 막 그려지고 있죠. 아르헨티나하고 아이슬란드가 비기고. 그리고 진짜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브라질하고 스위스가 일단 비긴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대회 현재까지 최대 이변은 이거예요. 현재까지의 최대 이변은 멕시코가 독일을 깨뜨렸어요. 현재까지 일어난 최대 이변이에요. 이베리아 반도는 그 3대3 비기는 게그 비기는 과정이 그 놀라웠을 뿐이죠. 아, 스웨덴이요? 아니, 지금요, F조를 기존의 데이터로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웨덴에 대해서는 딱히 코멘트를 하지 않을게요. 아까 경기 보셨잖아요. 아까 그 독일하고 멕시코. 응? 아, 스웨덴 여자 이쁘다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와, 진짜. 아직까지도 솔직히 지금 이거 실감 안 나요, 요 경기가. 축구는 매운맛에 장사 없다. 멕시코 산그 타코, 그 타코? 하여간 그 멕시코의 그 매운 요리 그 있잖아요. 하여간 갑자기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맞아, 그 텍사스 산 그런 것도 좀 매웠어. 하여간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와, 진짜 정말이지. 아, 유럽 여자 이쁘다고요? 그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완전히 매운 고추. 그쵸? 그래서 제대로 그냥 고춧가루를 맞았죠, 독일이. 디펜딩 챔피언이. 근데 물론 이제 그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펜딩 챔피언이 다음 대회에서 좀그 별로 힘을 못쓴 경우가, 일단은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경우는 디펜딩 챔피언 우루과이가 불참을 했어요. 이때는 그때 무솔리니가 그 힘써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개최를 하게 하고 이탈리아를 그 우승으로 만들기 위한 무솔리니를 위한 무솔리니에 의한 무솔리니의 대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루과이가 빡쳐가지고 그 불참을 해버렸어요. 줄리 메이컵만 그냥 갖다가 주고. 아, 아까 저첫 번째 경기 끝나고 한번 튕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다시 보기는 이어져서 남았더라고요. 그 다행스럽게 다시 보기는 이어져서 남았고, 그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빡쳐가지고 저도 한번 튕겼어요. 그 뭐냐, 월드컵 개막전 때는 제가 알기로 그 이설님도 한번 튕긴 것 같더라고요, 방송이. 그 이설님도 그 인스타에 하나 올렸다는데, 하여 저 요즘 그래서 분석 되게 짧게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한 번에 네 경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번째 경기는 그냥 빼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 크로아티아하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가 웬일로 이겼어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그 원래 2006년에 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꼴찌했거든요. 근데 아, 저 그때 4경기 연속 방송 못했어요. 제가 그첫 번째 경기는 제가 저녁 스케줄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그때 3경기 연속 방송했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온전히 3경기 연속 했었고, 아마 오늘 아까 그 터진 문제 때문에 또그 서버 긴급 점검도 할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 아무래도 지금 이게 서버 문제가 그거 같아요. 그 아까 그 F조 경기 때문에 지금 완전 터졌잖아요. F조 경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다행히 경기 중간에 끊기진 않았어요. 다른 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예, 일단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브라질도 첫 경기 지금 약간, 지금 브라질은요, 4년 전에 그 미네이랑의 그 비극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물론 네이마르가 이번에도 그 약간 몸 상태가 살짝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A조도요, 이집트가 모하메드 살라의 몸 상태가, 어깨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가 봐요. 그, 혼자서 옷을 못 입는데요. 약간 그 2002년에 약간 그런 지단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이 그 일어난 것 같고요. 그게 약간 A조의 변수가 될 것 같고, 지금 지금 일단 이 2조에서 브라질이 첫 경기를 못 이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니요 50견이 아니고 살라가요 챔스 결승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전반에 중도 교체가 됐어요. 완전히 울면서 교체되더라고. 그래서 리버풀 졌어요, 레알한테.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브라질이 스위스하고 비겼고, 지금 세르비아가 그 조 1위에요 그 2조가.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르비아가 조 1위가 됐어. 지금 저쪽에서도 뭐 이란이 조 1위를 하고 세르비아가 조 1위를 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조들이 그 거의 대부분 1차전까지 치르고 나니까 완전 난리가 났어. 앞으로 얼마나 더 뒤집힐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란은 1위를 당했죠. 그렇고 진짜 뽀록이야 이란. 그 경기 종료 직전에 완전히 그 역대급 자책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스케줄 때문에 그 경기까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경기를 못 들었었는데 자책골 터졌다고. 그냥 조별리그 이렇게 막 뒤집히면 3차전까지 가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94년 미국 월드컵 때요, 콜롬비아 쪽이 그 조별리그 3차전 때 미국전에서 아마 자책골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6강에 들어갔거든요, 와일드카드로. 그 에스코바르, 그래서 그 나중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그 옆 암살객이 와가지고 총 3발 쏘면서 골. 예, 그런 사건 있죠. 그것도 월드컵 역사 때 얘기할 건데, 그 하여간 그 충격. 하여간 콜롬비아도 월드컵에서 별로 인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모로코도, 저기 아프리카 쪽은 치안 더 안 좋아요. 지금 걱정돼 그 자책골한 친구. 그렇고요. 일단 최고의 충격은 이거예요. 독일이 졌어. 독일이 또 졌어. 막 이런 거. 아예 그 멕시코가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독일을 이겨본 경기, 역사상 처음으로 이겼죠. 그 펌프대회에서요, 가끔 그 삐딴즈 윤상현 선수가요 가끔 가다가 패할 때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기는데, 작년 그 2016년 때 KPF 부산 예선 때 3위를 했어요. 준결승전에서 미스 하나 실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4강전에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4위까지 시드가 나와가지고 KPF 나갔었고 거기서 다시 1등을 했죠. 근데 WPF 4강전 때 락다우스가 나와가지고 3위 했죠. 그런 것처럼, 하여간 아마 멕시코 선수들 오늘 집에 가서 숙소 가서 트위터에 올릴 거예요. 멕시코 선수들의 개인 트위터 보면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을 이겨봤다. 이런 거. 아마 트위터에 올리겠죠. 트위터 열심히 하는 멕시코 선수들은. 막 그런 거 찾아보면 막 재밌을 것 같고. 하여간 역사상 처음으로, 아니 멕시코가 사실 그래요.
멕시코가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그 지난번 브라질 대회까지요. 6회 연속 16강을 올라갔어요. 근데 6회 연속 16강에 진출을 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고 16강전에서 맨날 졌어. 그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 이기고 16강전 갔잖아요. 그 하숙주 백태클 퇴장 때문에. 그것도 사실 백태클 아니었으면 솔직히 그 분위기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16강전에서 바로 졌죠. 그러니까 16강 징크스. 왠지 멕시코 16강전 또 올라가서 16강전에서 또그 저기 2조 1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조하고 F조가 16강전에서 만나요. 만나는데 지금 만약에 독일이 2위로 진출하고 브라질이 1위로 진출할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럼 둘이 16강전에서 만난다? 죽어나는 거죠. 브라질 사람들은 정말 진짜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16강전부터 걔네들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고. 일단은, 예. 하여간, 지금 근데 브라질도 조 2위예요. 스위스하고 조 공동 2위 됐어요. 세르비아가 이겨버려가지고. 그리고, 뭐냐, 독일은 지금 멕시코하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스웨덴 상대로 만약에 2점 차로 이기면, 그럼 우리 조 1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짜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를 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좀 암울해졌죠? 솔직히 제가 아까 그 독일하고 멕시코 경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경기를 보면 볼수록, 첫째, 멕시코 스피드 왜 이리 개빨러? 멕시코 스피드 개빠름? 그리고 둘째, 독일 왜 이리 못해? 생각했던 것보다 못해, 독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독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 우리 멕시코전 어떡하니?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스웨덴하고 1차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2차전 멕시코전을 걱정해야 되게 생겼어요. 지금, 분명히 신태용 감독 경기 봤을 거예요. 안볼수 없었을 거 아무래도 그 같은 F조 상황인 만큼 경기를 안볼 수는 없어요. 그 경기를 봤을 거고요. 봐야지 뭐 대책을 세우죠. 그러니까 조의 그 전체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른 조, 그 경기에 따라서 그 전략 계산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또 멕시코 저렇게 생각보다 잘해버리는데 지금 멕시코가 오히려 제일 힘들 수도 있어 지금. 독일이 생각보다 못하니까, 오히려 독일이 3차전까지 가서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첫 경기부터 저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철저하게 되게, 그 패스를 신속하게 막, 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독일 교란을 시키면, 우리가 그 멕시코의 그 작전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가 했던 방법을 우리가 과연 쓸수 있을 것인가? 독일전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름 그 계산법이 달라지거든요? 할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긴 해요, 근데. 과연, 신태용 감독은 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기, 아, 웨즈. 그쵸. 지금 독일, 지금 심상치 않은 선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토니 크로스가 크로스를 못해. 응? 지금 토니 크로스가 크로스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하여간, 지금도 지금, 정말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진짜 독일 막 이상해졌어,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F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막, 확실한 3승 팀으로 예상됐던 독일이 져버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생각했던 판도가 완전히 지금 뒤틀렸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까지 잘 가야지 뭐 독일 경기 때 나름 그 독일이 지금 약점이 노출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잖아요. 지금 진짜 그 멕시코가 지금 문제가 돼버렸어 오히려. 우리가 그 뭐냐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독일한테 1점 차를 졌고 2002년 때 4강전 때 독일한테 1점 차를 졌어요. 그거를 뭐 뒤집어 볼 기회도 생기기에는 할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3차전에서 독일을 한번 오랜만에 이겨보고 16강을 기분 좋게 가려면 근데 그 앞 두 경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거거든. 근데 우리는요 일단 스웨덴하고는 이번이 처음 붙잖아요. 그리고 멕시코도 사실 우리가 갚아줄 빚은 있어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그 백태클로 인해서 분위기가 급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졌잖아요. 그거 이번에 갚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감정으로 생각해서는 갚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갚아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백태클 그런 짓만 안 하면 아마 그렇게 프랑스 월드컵 때처럼 허무하게 당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2001년 때 컨페더레이션스 컵인가? 그때 우리가 멕시코를 이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프랑스한테 5대0을 지고 나서 그때 우리 2승 1패하고도 못 올라갔잖아요 결승을. 찝찝하게도. 그러니까 그 하석주 광고 거기서 얘기 나왔잖아요. 하석주가 프로 선수에서 퇴장을 당한 게 그 경기가 처음이었대요. 그 멕시코전이. 근데 그 한 번의 퇴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안쓰러워요. 그 하나 때문에 솔직히 이제 차범근 해설위원도 그때 감독 생명 끝났잖아요. 국대 감독은. 맞아요. 우리 그때 부산에서 독일 3대1을 이겼잖아. 그때 우리 요 감독이었잖아요. 본프레이러였잖아. 그때 우리 본프레이러였잖아요. 여기 세 골을 먹으면 네 골을 넣으면 된다. 그때 우리 놀랐죠. 막 발락이 있었는데도 발락을 상대로 페널티킥을 막았죠. 물론 발락한테 골 하나 허용했지만 독일 1군이었음에도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는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독일이 이겼지. 근데 사실 브라질이 사실 저 컬러를 축구를 해요. 브라질이 요 마인드예요. 사실 우리 세 골을 먹으면 네 골을 넣으면 된다. 솔직히 브라질이 그 마인드로 축구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브라질 지금 못 뚫고 있잖아요. 스위스 못 뚫었잖아요. 어떡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축구 트렌드가요 그렇게 수비 위주 축구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예전에 막 독일이 그 2002년에 그 사우디 상대로 막 그 막 8대0으로 이기고 막 근데 솔직히 사우디는 완전히 공세로 막 한번 나와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지금 이번에 5대0으로 깨졌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아이슬란드를 뚫지를 못해. 브라질이 스위스를 뚫지를 못해. 독일이 멕시코를 못 이겨. 졌어. 그쵸. 만약에 독일이 3차전까지 저 상황이면 우리로서는 솔직히 해볼만해요. 하지만 그 전에 솔직히 더 걱정인 건 우리가 과연 3차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가 더 문제예요. 아니 스위스는 그 559분 동안 그 클린시트한 기억이 있잖아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물론 2006년 때 무득점으로 16강까지밖에 못 가긴 했지만 승부차기로 깨져가지고. 그냥 솔직히 기대 안 해요. 기대할 수가 없어. 지금 FG 그 원래 예상했던 계산이 지금 뒤집혀버린 상황에서 뭘 기대해요. 기대 못해요 지금. 진짜 이번에 F조 상황은요 진짜 어떤 운명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 F조는요, 진짜 그냥, 정말 약간 문어? 문어 같은 애들한테 맡겨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이지. 전쟁이 문어, 막 이런 애들한테 맡겨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약간 이런 심정인데, 신태용 감독은 오죽하겠어요?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요, 우리는요, 솔직히 이제 신태용 감독을 어떻게 비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예 F조 전체 상황이 완전히 막 그런 뒤집어진 상황에서, 진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태용 감독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신태용 감독 월드컵 준비할 시간 최종 예선 거의 끝날 때부터밖에 였잖아요. 그 와중에 뭘 바래? 거의 홍명보 감독, 아드보카트 감독 약간 그런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응? 최소 한 1년 이상 시간 줘도 모자랄 판에. 신태용 감독한테 그렇게 시간 별로 안 줘놓고서는 우리 뭐 성과를 어떻게 내? 지금 우리 뭐냐 8조 중에 아주 그냥 최악의 죽음의 조가 돼버렸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우리가 슈틀리케 같은 마인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수비를 찰거머리 그 철벽으로 그 아주 그냥 수비 완전히 수비 방어선 착 긋고 늘어지는 그 마당에 어떻게 우리가 세골 먹으면 네골 어떻게 넣는다고 장담해요? 우리 알제리전 때 완전히 2대4로 깨졌잖아요. 어떻게 해? 아 그때 슈틀리케 데리고 와서 시간 나. 아 근데 슈틀리케는 아시안컵 때는 그래도 성과 냈잖아요. 준우승 했잖아요. 아시안컵은 반년 만에 성과 냈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아시안컵 이후로 약간 이제 못해서 그렇지. 아시안컵 때까지만 잘했죠. 그래서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준우승 성과는 냈으니 뭐 아시안컵 자체는 깔 거는 아닌데 솔직히 좀 그러네요. 아, 그 조별리그 때 호주하고 같은 조에 있지 않았나요, 우리? 그럼 개최국이 있어서 그거 다 치고. 아, 안뭐 그래요. 그리하고,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 이따가 제가 잠깐만요. 이제 제가 오늘 밤에 이거 작년에 아프리카 TV BJ 간담회에서 줬던 이 셔츠 입고 방송할 거거든요. 개막전 때저 이거 입고했죠. 했듯이 오늘 밤 경기 때 오늘 이거 입고 할 건데, 네, 오늘 그냥 희망사항이지만 이게 좀 실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희망사항이지만 실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뒤에 아프리카 TV 로고 있고요. 네, BJ 간담회 때 받았으니까 뭐 아프리카 TV 로고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 여러분, 그냥 오늘 밤 경기는요 그냥 내려놓고 보자고요. 내려놓고 보고 그냥 뭐 맥주 한 캔씩 하면서 그냥 편하게들 보시고, 편하게 보기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종목을 막론하고 국대 경기면 솔직히 안 걸릴 수 진짜 안 걸려요. 종목을 막론하고 국대 경기 보다 보면 답답하면 안 걸려요. 근데 정말 내려놓고 보고 진짜 이번 그냥 조별리그 끝나고 그냥 광탈해서 돌아오더라도 신태용 감독 어떻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 지금 조가 상황이 이렇게 죽음의 조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이것만큼은 하나 바라는 거 있어요. 승점 자판기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기력하게 막 3패하고 그렇게 떨어지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해보려는 거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승점 자판기는 안 된다. 적어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우디는 솔직히 이번에 본선 어떻게 올라왔는지가 참 신기해요. 아마 우리가 알기로 사우디 이번에 아시아 최종 예선 때 우리랑 같은 조 아니었죠? 다른 조였나? 어쨌든 그때 우리 중국하고 같은 조였고 뭐 하여간 뭐 다른 나라 같그 하여간 아 이란하고 같은 조였구나. 우리가 이란하고 같은 조였고 이란하고 우리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일본 호주 같은 조그아 사우디 우리 조였나요? 사우디 저쪽 조 아니었나? 우리가 카타르하고 같은 조 아니었나요? 내 기억은 그런데 그 카타르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플레이오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올라간 걸로 아는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번 예선 때 붙은 기억 거의 없는 걸. 아이가 그쵸? 네, 그쪽 조였죠. 우리 카타르하고 같은 조였지? 아니, 그래가지고, 예. 아, 사우디는 직행했어요? 카타르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구나. 아니, 카타르도 솔직히 좀 걱정이긴 해. 카타르 다음 대회 때 월드컵 개최해야 되잖아요. 개최국이 솔직히 그 실력이야. 응? 솔직히, 일본은 그래도 월드컵 개최하기 전 대회 한번 본선 출전을 한번 해봤잖아. 그렇게라도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카타르가, 솔직히 이번에 사우디 떨어지고 카타르가 올라갔어야 돼. 하여간, 카타르가 그래서 월드컵 본선 경험이라도 해봤어야죠. 그래야 뭘 개최를 하지. 카타르요? 그냥 남아공처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아공은요, 그래도 1승은 했어요. 남아공 그래도 프랑스 이겼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개최국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켰어요. 1승은 했어. 홈팬들 앞에서. 카타르는 과연 1승을 할수 있을까? 일단 그거부터 걱정이고요. 어쨌든 이번 우리 그냥 F조는요, 우리 그냥 내려놓고 보자고요. 그 기왕 이렇게 된 거요. 응? 한번 독일이 이변 일어나서 독일이 1위를 못하는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응? 이변이라도 한번 일어나게 한번 한번 멕시코가 1위 하는 상황이라도 한번 봐볼까, 우리. 진짜 황당해서 막 진짜 지금도 그 상황이 실감이 안 나서 웃음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네. 기왕에 F조 지금 이렇게 꼬이고 죽음의 조된 거, 아싸리 그냥 확 그냥 다, 내팀다 꼬여버리기를. 내팀다 꼬이고, 과연 마지막 날 어느 나라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우리 그 상황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하여간 지금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재밌어지긴 하겠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이따가 서버 점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지금 그 운영자님들이 그 BJ들한테 방송 정리할 시간은 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월드컵 4일차 내용들 그냥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 쫙 해봤는데 네. 일단은 오늘 대한민국이 승패를 떠나서 무기력한 모습만 안 보여주고 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랄게요. 네. 좀 지금 신태용 감독은 진짜 이런 상황에 지금 막 밤잠 못 자고 막 밤잠 설칠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좀 그래도 경기다운 경기는 좀 한번 해보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 팀의 선전을 기원할게요.